와비? 그런 천문 기기들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방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3층에는 커다란 망원경도 있어서 굉장히 알찬 그런 공간이에요. 이렇게 간단하게 천문대 소개는 마치겠고 그 다음에 망원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왼쪽 길게 꾹 누르면 돼요. 길게 꾹 세게 계속 눌러 그냥 꾹 누르고 있어. 우와 와 멋있다. 이번에는 눌러 꾹 계속 끌어오고 잘하는데 1위? 가만히 있고 이 손만 당기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. 아 진짜 편하다.
핸드폰 되게. 어, 핸드폰 되게 들고 다니고. 애기는 또 되게 좀 예민. 오빠, 오빠. 여기도 보자. 여기 아빠가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. 이거 하자. 모래놀이는 이제 하지 말고. 따뜻하죠, 오빠? 응, 그러니까 버틸만해 아직. 아니 그렇게 반을 안 했는데 왜 반이 돼있지? 진짜 애기 엄청 좋아해. 맛있다. 다리 아파. 와. 이렇게 별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요. 여기 앞에서 시끄럽게 삑삑거리고 있는 이거 우리 만들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요.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. 생연필 연하게 그려도 다 찍혀 나오거든요.
그러니까 신중하게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초면대 모습, 초면대 모습 그린 친구들도 있었어요. 예리, 여기 왔어요. 여기 앞에 있는 그림 그리고 싶은 거 그냥 방금 별장 배웠으니까 컵 자랑해 주세요.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려주세요. 컵. 어이구. 굳이 저거 안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. 아 이거 눈 색깔도 잘 골랐네. 예쁘지? 노란색이 예쁘게 나와요. 엄마가 언제 빙글빙글 돌려봐봐. 컵 컵을 돌려본 너무 잘하네. 이야 빙글빙글 너 되게 시크하다. 오 깨져. 이거는 깨지는 컵이야. 어렵대. 어렵대. 뚜껑 닫았어. 하이리가 아니라서. 어제 언니도 현이 댁으로 들어가 잠들고 오빠들이 남아가지고. 아빠 이거 타보였는데? 아아 타보였네. 타보였잖아. 괜찮아요. 좋지. 원래 떡은 숯불에 구워놔. 떡 구워놔. 아니 이거 와우 이런 거 있어. 이제 막 밥 먹어. 내가? 예리 고기 먹어. 고기 먹을까? 새우 줄까? 줄까? 밥. 맛있어?